꽃뿌리, 꼬리칠의 도룡뇽, 열무거, 버들치, 가재, 그리고 송두율. 공통점이 무엇일까요? 안녕하세요. FM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. 오늘 FM영화음악은 퀴즈로 시작합니다. 음악 들으시면서 정답 한번 생각해보세요. 조롱하듯이 불렀죠. 영화 볼링 포 콜롬바인의 엔딩곡 What a Wonderful World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. 정답 생각해 보셨어요, 여러분? 정답은요. 아, 질문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? 반딧불이, 꼬리칠의 도룡뇽, 열무거, 버들치, 가재, 그리고 송두율 교수. 공통점이 무엇일까요? 하고 제가 물었었는데요. 정답은요. 지표생물입니다. 지표생물. 이 지표생물이라는 것은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서 해당 지역의 오염도를 판단하는 건데요. 지금 우리 사회의 지표생물은 바로 송두율 교수라는 생각이 드네요. 엊그제 드디어 마침내 송두율 교수가 구속됐죠. 반국가 단체 가입, 회합 통신, 잠입 탈출이라는 그 고색 창연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다가 사기 미수 혐의까지 추가됐어요. 아주 새롭죠. 때때로 우리 검찰의 상상력에 대해서 아주 놀랄 때가 있는데요. 그 사기 미수 혐의. 자신을 정치국 후보 위원이라고 지목한 황장엽 씨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이 곧 사기 미수가 됐습니다. 이렇게 파렴치범의 혐의까지 얻게 됐는데 참 우리 사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. 한편으로는 화해와 통일을 이야기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는 개인과 집단에 대해서는 아주 배타적인 자세를 버리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이중적인 태도요. 이 다양성의 예외로 송두율 교수는 규정되고 말았어요. 우리 사회 도대체 어떤 기준에 맞아야지 우리 사회, 이 사회에서 지금 살아남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.
송도율 교수 지표 생물 맞습니다. 아무래도 이 땅에 너무 일찍 돌아오신 것 같아요. 우리가 과연 동시대를 살고 있는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하셨던 정원경 씨. 영화를 좋아하지만 요즘은 통 보지 못합니다. 더 이상 영화 안으로 숨어들 수만은 없는 노릇이니까요. 그러나 오늘만은 좋은 영화 한 편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. 영화 속의 작은 승리들을 보면서 희망이라도 얻고 싶습니다 하셨죠.